네, SKT가 다시 승리의 기운을 가져왔습니다. 오늘의 MVP 클리드 선수, 테디 선수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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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SKT가 승리를 할 때마다 두 분이서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. 네, 오늘도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. 비록 저번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오늘 이겨서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테디 선수는요? 오늘 뭔가 이겼는데 기분이 나빠서 좀 다음 경기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? 그냥 2대0을 못해서 좀 짱이 좀 나네요. 네. 아, 네. 또 이렇게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첫 경기부터 아칼리를 열어주면서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. SKT가 아칼리라는 챔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이번 경기로 말하면은 일단 담원이 대회에서 아칼리를 안 썼잖아요. 그래서 풀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는 아칼리를 조금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? 네, 저희는 모든 챔피언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팀원들 믿습니다. 네, 아칼리도 준비되어 있다는 SKT였습니다. 자, 오늘 초반부터 클리드 선수가 맵 전체를 장악하면서 모든 라인에 다 개입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너구리 선수를 꽉 묶는 모습이었습니다.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신 건가요? 일단 담원 이 팀이 그냥 너구리 선수를 되게 많이 좀 봐주고 케어해주는 식 플레이를 많이 해서 저희도 그거에 끌리지 않게 맞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바텀에서 아트록스가 집 가는 척하고 클리드 선수 숨어있다가 이렇게 기습 공격으로 너구리 선수를 솔킬 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? 일단 서로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아마 각이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맞춰서 잡은 것 같아요. 야, 저게 한 방에 킬이 됐어요. 네.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신 거죠? 네, 많이 하다 보니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역시 연습의 양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첫 경기 우리 테디 선수 드레이븐 때문에 다들 마음 많이 졸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클리드 선수에게 먼저 물어볼게요. 킬을 주려고 했던 건 맞죠? 자꾸 게임하는데 나 킬 먹으면 기분 좋아, 나 킬 먹으면 좋아 이러는데 하고 저희도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. 진짜 킬 먹으면 게임 바로 끝내준다고 했는데 킬을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. 끝날 때 먹어가지고. 킬을 먹고 게임이 끝나기는 했는데요. 네, 테디 선수 뭐 그때 팀원들에게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줬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? 일단 게임 할 때마다 할 때 계속 그냥 나 진짜 킬 먹으면 그냥 끝내준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제가 50만 먹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. 네. 네, 마지막에 1951골드. 네. 기분은 그래도 좋았습니다. 기분은 좀 좋긴 했어요, 근데. 네, 알겠습니다. 따라랑 하는 그 소리 때문에. 네, 역사적인 이 패시브 골드 그래프가 이렇게 쭉 하늘을 뚫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테디 선수 이즈리얼을 하셨는데 얼어붙을 건틀릿을 안 가고 3일치를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. 네. 네, 어떤 생각이셨나요? 그냥 저희가 브라움이니까 앞라인만 보겠다는 마인드로 그냥 뜨포 가서 그냥 앞라인만 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안 물리고. 네. 물려도 네. 그냥. 네. 네, 상대 뉴클리어 선수가 카이사를 잡았는데 크면 굉장히 무서운 챔프잖아요. 네. 초반부터 조금 막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셨나요?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서포시 브라움이라 후반 가면 타케치가 좀 한타가 별로라 그냥 그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네, 꾸준히 그냥 본인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잘 큰 이즈리얼로 팀에게 아주 이득을 보게 해주신 장면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칸의 제이스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디 선수 인터뷰 오실 때 칸 선수가 나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나요? 네, 없었어요. 딱히 그런 말 할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우리 클리드 선수, 테디 선수 계속 이 자리에서 뵙고 있습니다. 다음에도 두 분의 MVP 기대해봐도 될까요? 파이팅 하겠습니다. 네. 네, 매번 나오고 있는 뱀이었습니다. 테디 선수 오늘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음 대회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한마디 듣고 싶어요? 다음 경기 때는 좀 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해서 좀 더 나은 경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경기 정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SKT도 아주 굳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31일 그리핀과의 대결입니다.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, 클리드 선수?
일단 저희가 연습했던 것대로 그냥 서로서로 맞춰서 하면 실수 안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기량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테디 선수는 자신감 있으신가요? 자신감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자신감으로 또 그리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고요. 중계석 연결할게요.